자, 이런 가운데 오는 25일 세계를 휩쓸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공연이 대구에서 예정돼 있는데요. 전국에서 팬들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돼 방역에 문제가 없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공연 장소를 비공개로 하고 공연 당일 현장 접근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연을 취소해달라는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박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5일 대구에서 열리는 SBS 가요대전 인 대구. 당초 3월에 예정됐다 코로나19로 한 차례 연기됐고 빌보드스타 BTS의 출연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뜨겁습니다. 대구시는 공연 장소를 비공개로 하고 관객 없이 공연을 온라인으로 중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에는 벌써 공연장 주변에 함께 갈 사람을 찾는 글이 올라오는 등 전국에서 팬들이 몰려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다 보니 대구시에는 감염 확산을 우려하는 민원 전화가 이어지고 있고 공연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당연히 올것 같아요. 그냥 차에서 잠깐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그 짧은 순간만이라도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테니까 코로나가 더 퍼질까 봐 걱정이 돼서 반갑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분들은 대부분 수도권이랑 그쪽에 계시니까 지금 수도권에서 많이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나오시면 조금 그렇지 않을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됐지만 대구시는 일단 공연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낸 안전한 도시로 대구를 알리고 BTS를 비롯한 출연자들이 가상현실로 지역을 소개하면 전 세계적으로 대구를 홍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행사 당일 공연장 근처 주요 진입로를 통제하고 방역 설비를 갖춘 경호 인력을 대거 배치해 팬들이 모일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km 정도 될것 같아. 근무자들이 못 오시게끔 원천적으로 통제하고 또 혹시 가까이 오게 되면은 경찰 인력하고 경호 인력이 한 310명 정도 배치가 돼가지고 전방위로 통제를 할 겁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한 대구. 도시 이미지 개선과 홍보도 좋지만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려와 불안감 역시 여전합니다. TBC 박정입니다.